예, 됐습니다. 편안하십니다. 편안하십니다. 예, 됐습니다. 스트레이지. 예. 예, 됐습니다. 진관사 저 교수님 맡고 말씀하시기를 오늘 오찬의 테마는 화합과 소통의 영혼이 담긴 그런 상생의 밥상이라고 합니다. 화합, 소통, 상생한 즐거운 오찬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김승현 대통령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오늘 제가 시정 연설에 또 우리 간담회 모두 발언에 또 마무리 발언을 어저께 국회에 와서 우리 의원님들과 또 많은 또 얘기를 하게 돼서 저도 아주 취임 이후로 가장 편안하고 기쁜 날이 아닌가 이런 생각합니다. 제가 아까 시정연설 마지막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전 세계적으로 경제, 안보 이런 데 어떤 대외적인 이런 위기 상황이 많이 있고 또 우리 국민들의 민생이 어렵기 때문에 우리가 초당적 보복적으로 힘을 합쳐서 국민들의 어려움을 잘 이겨내고 또 저희가 미래 세대를 위해서 새로운 도약을 할 수 있도록 모두 힘을 합쳐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오늘한테 이렇게 좋은 자리 만들어 주신 우리 김진표 의장님 또 우리 이광재 사무총장님 그리고 두 분의 원내대표님과 우리 여야 의원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고
여러분들이 아까 간담회 때 하신 말씀은 제가 다 기억했다가 하여튼 최대한 국정에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늘 정말 감사하고, 그리고 우리 진관사 회주스님과 또 주지스님께서 이렇게 귀한 또 음식을 준비해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